이령아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찬미언니 금복이랑 만났다니. 그냥 둘이 길에서 잠깐 엮였나 봐. 왜 엮여? 뭐 때문에 엮여? 어? 흥분하지 마. 별거 아니야. 아 별게 아니라니. 둘이 만났다며. 금복이가 찬미언니 지 엄마 그렇게 만든 거 알면. 그걸 어떻게 알아? 그 사고 아는 사람 딱 세 명이야. 나, 엄마, 그리고 참이언. 우리가 임열지 않는 이상 그걸 금복이가 어떻게 하냐고. 그거야 그렇지만. 차라리 잘 됐어. 내가 두 사람 동선 알았으니까 못 만나게 하면 돼. 우리 모르게 두 사람 뜬 만나는 것보단 이게 낫잖아. 하긴 잘 됐어. 같은 한나라를 살면서 언제 만나도 만날 거면. 119? 저번에 네가 병원 데려갔다던 그 여자 아들? 오해한 게 좀 있어서 사과한다고. 그렇다고 그렇게 널 끌고 가? 널 언제 봤다고? 옛날에 예령이 동영상 내준 애라니까. 그게 언제적 얘긴데. 잠깐만. 그럼 회사에서 저번에 경비시켜서 나 내쫓은 자식도 그 자식이란 말이야? 그럼 이제 황금복 빚 없는 겁니다. 내가 갚아줬다는 거 황금복한텐 절대 비밀이고요. 안 그랬다간 바로 경찰서로 넘깁니다. 속종 괜찮아요? 네. 어젠 고마웠어요. 뭐가요? 술이 많이 취했었죠, 제가. 네. 허리 아주 끊어질 뻔했어요. 죄송해요. 잘 안 그러는데 어젠 너무 많이 마셨어요. 신경 쓰지 마요. 오랜 친구랑 마신 건데. 취한 모습 나쁘지 않던데요? 매력 있었어요. 저 아웃도어 건으로 리조트 시찰이 필요한데. 같이 내려가죠. 이번 주말에 내 차로. 네. 알겠습니다. 안 받아요? 나가서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 미국에서 아빠랑 같이 사느라 못 들어왔다는 말 정말이냐고. 정말이 아니면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단 거야? 그게 인우가 한인협회 알아봤는데 너 향이 아줌마랑 둘이 살았다고. 인우 걔 정말 이상한 애다. 걔 아직까지 내 뒷조사하는 거니? 뒷조사라니. 아빠랑 살았어.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좀 떨어져 살았지만. 그래? 그래. 너도 그렇지. 그렇다고 어제 그거 캐물으려고 쫓아온 거야? 안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. 미안해. 너 혹시 나 의심하니? 그 얘긴 그만하자. 근데 일영아, 혹시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? 숨기다니? 내가 뭘 또? 너 혹시 강문혁이랑 사귀니? 사실은 어제 니네 집에 갔다가 봤어. 강문혁이 너 없고 집에 들어가는 거. 사겨? 글쎄 뭐. 예령이가 강문혁이랑 사귄다고? 갚는다고요. 갚을 테니까 제발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그런 횡포 좀 부리지 마. 뭐라고요? 네 빌. 네 애인이 다 갚았다고. 내 애인 누구? 인우. 서인우야? 서인우인지 서은혜인지 난 모르겠고. 그 그때 회사 로비에서 나 때린 자식 말이야.
때린 자식이 강문혁?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의리상 알려주는 거야. 그 자식 꽉 잡아. 봉이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야? 강문혁이 내 빚을 갚았단 말이야? 뭐야?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용서가 안 돼서. 네가 왜 내 빚을 갚아? 네가 그렇게 돈이 많냐? 월급쟁이가 그 큰 돈을 한 번에 덥석. 그 돈이면 네 월급에 몇 달치인데. 우리 어머니 일로 상처 준 거 미안해서 그래서 갚았다. 왜? 아, 그래서 너는 어? 사과를 그렇게 돈으로 하냐? 네가 뭔데 어디서 돈질이야? 네가 뭔데? 아유, 진짜 그렇게 화는 갚아. 갚으면 될 거 아니야. 당연하지. 내가 당장 갚을 거거든. 너 꼭 갚아라. 안 갚으면 죽는다. 걱정 마. 내가 이자에 원금까지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. 야! 뭐? 나 성질 급하다. 안 기다려. 딱 한 달이야. 한 달? 그래. 24개월 할부 어쩌고 이런 거 없다. 그 안에 못 갚으면 알아서 해. 이걸 확. 너 그땐 내 마음대로 한다. 알았냐? 네 맘대로? 경비! 네, 이사님. 이 사람 끌고 나가요. 놔. 그거 내가 갈라놓으면. 니들 내가 갈라놓으면 어쩔래? 금복이한테 손만 대봐. 좀 맞는 거예요? 그럼요. 원래 일 잘한 여자가 뭐든 잘하는 거 몰라요? 묻었어요. 아. 고마워요. 뭐, 애인이랑 놀러 가는 거 같네. 우리요? 네. 안 그래요? 다른 것도 있어요? 여기가 제 기획의 발판이 되어줄 곳이다. 이거죠? 네, 꼼꼼히 살펴보고 아웃도어 쪽으로 아이디어 내봐요.
처먹혀 보더라. 아니야, 누구랑 같이 왔어. 아! 죄송합니다. 뭐예요? 아니야, 그런 줄 알고 저녁 먹어. 강문여, 슬슬 시작된 거지 우리? 괜찮아요? 좀 쉬죠. 그럴까요? 배고프지 않아요? 어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밥 먹고 마저 돌자. 대리운전 값으로 밥은 제가 살게요. 아줌마, 인우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. 저 여기서 일하는 거 인우가 알면 진짜 큰일 나요. 저기 말시기 삼촌 입도 단속해 주시고요. 아, 평강이도. 잠깐만요. 네, 진과장님. 뭐라고요? 무슨 일을 그따위로. 알았어요. 내가 지금 올라갈 테니까 그 사람 붙잡고 있어요. 먼저 올라가야겠는데요? 무슨 일이에요? 홍보 인터뷰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. 어, 내 차 타고 올라가요. 아니요. 택시 불러서 가면 돼요. 먼저 갈게요. 전화 줘요.